아, 머랭이들, 저 오늘 코 수술이요? 오늘은 3일째. 오늘도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 엄청 부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수술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난리가 났는데 결국 저는 잠에 잘 들었고요. 그럼 코코코코코 코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머랭이들.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저 오늘 코 수술이요? 아니,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찍잖아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이거든요, 사실. 아침 6시까지 제가 지금 촬영을 하나 끝내고 우리 머랭이들에게 코 수술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 12시 수술이거든요. 사실 저는 코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코끝이 좀 뭉툭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성형 카페나 뭐 어플 이런 데로 알아보다가 장난 아닌 거예요. 후기가 막 어떡 완전 퐁퐁 이렇게 된 거 보고 침 주룩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제가 지금 선택한 병원은 의료법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유명한 초대형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담을 갔을 때 상담 시간만 4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대기 시간만. 그래서 4시간 걸리고 솔직히 너무 화나가지고 아니 이런 데가 다 있어 안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유명한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수술 잘하고 올게요. 저는 어떤 코를 원하냐면 진짜 누가 봐도 코를 한 것처럼 진짜 완전 높고 뾰족하고 하지만 약간 밤버섯 느낌의 살짝 민효리님? 신세경님 그런 코를 원하거든요. 떨린다. 이쪽에서 보면 코가 좀 높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쪽 면으로만 사진을 찍거든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코끝이 떨어져 있어요. 저 너무 떨리는데 수술 잘하고 올게요. 머랭이들, 저 방금 수술한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많이 아파요. 와. 얼굴도 다 붓고 어떻게 집에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 수술 이틀차인데 너무 많이 붓고 아파요. 죽을 뻔했어요. 눈도 띠띠 붓고 입술도 붓고 어떡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있다가 산책을 해주면 붓기가 빠진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너무 못생겼다. 오늘 3일째.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아침에 눈이 안 떠져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오늘은 코 안에 솜을 제거하고 왔고요. 지금 저녁에 산책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 입술이랑 여기 눈이랑 엄청 부었어요. 어떡해. 내일은 더 붓기가 빠지겠지? 너무 아프다. 오늘은 수술한 지 4일 되는 날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솜을 제거했어요. 높아졌나요? 여기 밑으로 콧물이랑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계속 닦아주고 있고 코 안이 너무너무 아프고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이 너무 띵띵 부어가지고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었는데 지금 저녁이 되니까 좀 가라앉았고 또 오늘도 산책을 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다 왔어요. 높아졌나? 징그러운데 콧구멍이 살짝 짝짝인데 이거는 붓기가 빠지면은 다 동일하게 맞춰진다고 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도 너무 부었어. 빵! 오늘은 5일째 되는 날.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닌가? 코 안에 너무 답답해요. 콧물이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저는 붓기나 멍이 되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안이 너무 간질간질해가지고 빨리 떼고 싶어요. 염무슨? 높아졌나? 오늘도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술이 좀 들려있고 코 안에 이 테이프 안에 너무 간지러워요. 왜 높아져라. 머랭이들 저 오늘 부목대고 왔어요. 짜란. 코
코끝이 진짜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원래 오늘 분목을 떼는 날이 아닌데 제가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 그러면은 확인할 겸 하루 그냥 일찍 떼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냥 통증은 원래 코 수술하면은 한 2주 정도 원래 있는 거고 온 김에 실밥 풀고 분목 떼고 가라고 하셔서 지금 분목 떼고 여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로션을 잔뜩 발라놨거든요? 아직 엄청 부어있어요. 코끝이 많이 높아졌죠? 일주일 정도 뒤면은 붓기가 많이 빠져있겠죠? 짠! 오똑한 가차코로 돌아온 민카롱액이랍니다. 저는 지금 딱 수술한 지 15일이 되었고요. 어제가 2주차였는데 코 속 안에 있는 실밥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지금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붓기는 전 되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족스러운데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경과를 봤는데 아주 많이 부어있는 거고 많이 코끝이 들려있는 거래요. 지금 제 상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코끝이 더 내려오면서 뺄쌍하게 빠질 거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콧대 부분이 조금 많이 부어있는 것 같아요. 콧대랑 여기 코끝 부분이 좀 부어있는 것 같고 원래 코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조심하려고 메이크업을 여태 안 하다가 오늘 15일 만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이 메이크업은 다음 영상으로 튜토리얼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화장을 못하니까 진짜 너무 우울해가지고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입고 막 머리 꾸미고 해도 화장을 못하니까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좀 많이 슬펐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코 수술하고 나서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던 게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거 한번 추천하고 갈게요. 이거는 지원정 마스크 KF94 대형 사이즈인데 제가 원래 이거 코 수술 생각 없을 때 그냥 저렴하게 팔길래 구매를 했는데 얼굴 살도 있고 그래서 대형을 쓰면 넉넉하겠지라고 해서 샀는데 웬걸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망했다. 이거 버려야 되나?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다가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로 딱 써보니까 이게 엄청 커가지고 공간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숨쉬기도 편하고 코도 안 눌려가지고 혹시나 코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 있으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완전 커갖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커가지고 여기 코가 남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얼마나 큰지. 코로나를 조심하는 용도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건 코 수술 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지원정 마스크 대형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코 수술 할 때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막 얼굴 소독도 하고 코 안에 콧돌도 막 깎고 막 주사도 여러 개 맞고 뭐 항생제 뭐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막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내 심박수가 띠띡 띠띡 들리는데 그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사를 잘못 맞았는지 여기 혈관이 아직도 멍이 있는데 혈관을 잘못 잡으셨는지 처음에 여러 번 쓰셨거든요. 여기 멍이 지금 들어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코도 아팠지만 팔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왼쪽 팔은 한 3일 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수술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 지금 웃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웃을게요. 웃을 얘기가 아닌데 수술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심박수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약을 마취약을 이제 투여를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했나? 뭐지? 이랬는데 그 긴장을 한 것과는 다르게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심박수를 계속 이제 표기해주는 기계 바이탈 체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취가 되고 있는데 경고음이 진짜 빽빽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잠들겠지 했는데 막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 막 다 난리 나면서 환자분 이러다 큰일 나요 이러면서 막 심호흡하세요 환자분 이러다가 쇼크 와서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마취가 약간 반쯤 돼가지고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저 지금 마취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환자분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이러다 쇼크 사와서 정말 큰일 난다 심호흡하셔라 이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는데 결국 저는 잠에 잘 들었고요. 약이 안 맞았던 건지 마취약을 넣자마자 심박수가 너무 빠르게 뛰어가지고 정말 쇼크를 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 성형수술 하다가 여러분 정말 죽는 분들도 많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돌아왔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에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심장이 너무 뛰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싹하면서도 반쯤 잠들면서 그러다가 수술 중간에 제가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취약이 조금 잘 안 맞나 봐요. 수술 중간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려놔가지고. 근데 그 주황색 불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잘 되고 있나 하면서 코가 엄청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선생님 잘 되고 계시죠? 너무 웃겨. 잘 되고 계시죠? 잊지 마세요. 오똑하게 진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오똑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랬더니 선생님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이 빨리빨리 마취약 더 투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아뭐 간호사하고 이렇게 또 잠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마취약을 좀 많이 투여해줬는데 저는 잘 일어나지 못했고요. 여차저차 아주 건강하게 저는 수술이 잘 끝났지만 정말 정말 성형수술 위험하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수면 마취 도중에 쇼크사로 정말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그 케이스로 진짜 잘못할 뻔했고 느꼈어요. 진짜 이게 만만히 봐선 안 되는구나.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그 기분 잊을 수가 없네요. 제 심박수와 손이 막 파래지는 것과 정말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코 수술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점을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여기 코 안에 그 사람마다 비중격 연골이라고 안에 연골이 있더라고요. 그 연골을 떼가지고 여기 코끝에다가 넣었어요. 얼마나 아프지 아세요 여러분? 이 비중격 연골을 이렇게 떼니까 약간 전봇대에 코를 세게 꽁 부딪힌 것처럼 여기가 계속 얼얼하고 아파요. 지금도 좀 아픈데 코 수술 초기에는 엄청나게 그게 아팠고, 비중격 연골 때문에 여기를 안에 솜을 다 막아놔요. 여기 이마까지 솜이 거의 들어가도록 막아놔가지고 3일 동안은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돼갖고 입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가지고 이제 자다가 입이 말라서 깨요. 그래갖고 분무기에 생수를 넣은 다음에 입이 마를 때마다 분무기 탁탁탁 이렇게 하고 기절하고 뿌리고 기절하고를 반복했고, 지금은 코로 숨을 아주 잘 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힘들었던 건 그거? 지금은 그리고 여기 수술 자국 때문에 활짝 웃으면 여기가 너무 땡겨요. 그래서 활짝 웃지 말라 그래서 코를 잡고 웃어야 되는 거. 그거랑 코 여기 비중격 뺀 부분이 조금 얼얼한 거랑 코끝 감각 없는 거랑, 그러니까 여기 욱신거리는 거 빼고는 크게 불편한 거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원래 저는 콧대는 넣지 말자고 하셨어요. 제가 콧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했고, 거기서 콧대가 더 많이 높아지면 코끝이 이렇게 예쁘게 빠지는 제가 원하는 라인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콧대를 넣지 말자고 했지만, 제가 어떻게든 아주 조금이라도 제발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넣은 상태인데, 콧대는 원래 기존 코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얇게 들어갔다고 해요.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콧대 실리콘 넣었고, 코끝에다가 제가 여기 안에 가지고 있는 비중격 연골을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비주 부분이 있어요. 비주가 어디냐면은 코 구멍 사이 비주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비주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코 수술 후기 같은 걸 보면은 코를 너무 세운 분들은 여기가 쏙 들어가가지고 너무 그림 같은 코가 되는데, 저는 그건 싫어가지고 여기 비주는 기증늑연골이라고, 늑연골 있죠? 이거는 제 거를 써도 되는데 여기 갈비뼈에서 연골을 제거해가지고 넣는 건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제 거를 직접 제거해서 쓰는 것보다 기증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증을 받아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좀 코가 통통한 모습이 싫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연골 묶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는 복코인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연골 묶기를 했을 때 코가 조금 더 얄쌍하게 빠진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금을 내고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사실 별 차이는 없대요 선생님 말로는. 어쨌건 나중에 붓기가 빠져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코끝이 얄쌍하게 빠질 거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콧대 실리콘, 코끝 비중격 연골, 비주, 기증늑, 그 다음에 연골 묶기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못 느끼실까봐, 오토코 됐죠? 한번 이렇게 옆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어떻게 졌죠? 저는 뭐 이렇게 돈 드린 만큼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순서대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합니다. 제가 원래 코가 좀 동글동글하고 코끝이 살짝 납작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기가 더 얄쌍해지고 콧구멍이 좀 덜 보이도록 내려갈 거다라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표정을 잘 못 지어서 그건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마음에 들어요. 이미지도 확실히 좀 성숙해진 느낌이 있고, 정말 붓기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예뻐진다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입술을 잘 못 쓰는 게 조금 힘드네요. 우리 머랭이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많이 놀라셨겠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열심히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 토대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병원 정보, 가격 정보는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의료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뭐든 물어보세요, 뭐든. 다음번에 Q&A 찍을 때쯤이면은 정말 코가 더 예뻐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머랭이들 제 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다면은 댓글로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다음번에 아주 섬세한 Q&A 영상을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짜코와 함께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머랭이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웃지를 못해서 저 하나도 아니고 지금 너무 기쁜 상태인데 표정을 잘 짓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음으로는 막 한 방 웃음 짓고 있어요. 머랭이들 감사합니다. 이만 가짜코 미카롱을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가세요, 가기 전에. 옆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뇨린의 꿈을 안았지만 민카롱이 된 민카롱은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들 안녕!